총 3주 동안 이렇게 우리 드로잉 해빙 헤어라는 라는 프로젝트로 시작하게 될 건데요. 제가 이걸 하면서 많이 마음이 튼튼해지고 그런 걸 느껴서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10분 드로잉을 그리고 하루 10분 드로잉 해빙의 문구를 읽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을 충분히 느낀 다음에 글을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해빙하는 그 마음을 느낀 다음에 같이 그거에 해당 글을 쓴 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문구를 한세 개, 거기 한 챕터별로 드릴 건데, 저는 여기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해빙은 우리의 렌즈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적어봤어요. 적어봤는데, 이렇게 적었답니다. 볼까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항상 불평만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근데 제가 이거를 깨닫는 게한몇달안 돼요. 사실 해빙하기 전부터 내가 이런 작업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이제 명상이었죠. 네, 명상을 하고 좀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호텔 청소 집안 사업으로 호텔 청소를 하고 있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은 이제 너무 저한테 호텔 청소가 안 맞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항상 유튜브를 들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김새 뭐 그런 쪽을 많이 틀어놓다 보니 화건이라던가 이런 걸 많이 하게 됐어요. 듣다 보니. 근데 그걸 따라 해보니 정말 저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좋은 에너지를 말하는 게 중요하고 말하고 듣고 쓰고 하는 게참 중요하구나.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도 무의식에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으니 그거를 그 무의식에 갇혀있던 거를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생겼죠. 네. 그래서 그 경험담으로 이제 그 연장선으로 이렇게 묶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민한 집, 그래서 전 뭐라고 썼냐면요. 이민한 집한 채? 남편, 아들, 딸, 건강한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 직장, 제주도의 라이프, 어제 햄버거 세트 선물, 아들은 축구를 잘하고 딸은 엄마 마음을 잘 알아주고 새로 바뀔 이름을 대기하고 있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나만의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와중에 혼자가 아닌 여섯 명이 서로 3주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할 길 가운데 그 도전을 했다는 그 설레임, 그 용기만으로 이미 난 가졌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써다 보니 좀 많이 쓴것 같아요. 다음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여러 개 그리다가 동영상도 찍었는데 날라간 것도 많아요. 그래서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제 얼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편하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크로키적인 걸 좋아해요. 워낙 성향이 급하다 보니 빠르게 이제, 그 흐름을, 그 물체에 대해서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 하는 거 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네. 네, 저는 이제, 형태가 먼저 이거는 이제, 그 시선을 형태에서 이렇게 눈이 위치 있고 이렇게 맞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 내 눈을, 이거 눈을 따라 간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 좀,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그림의 대부분이 머리가 많이 헝클어진 그림이고, 머리카락이 막 힘을 주다 보니까, 막, 진짜 어느 날 순간 제가 머리를 식당에 갔는데, 머리를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앞으로 머리를 깔끔하게 그려야겠다라고 어떻게 진짜 말하는 대로 된다고 제가 어느 순간 머리를 헝클어지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냥, 어쨌든 그냥 형태를 따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은 제가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이 모임을 하면서 좀 많이 변화가 된것 이제 경력심에 이제 인터뷰 했을 때 사진인데, 근데 이거 경력심을 참여했다기보다 나에 대한 질문을, 인터뷰하면서 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게 강점이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뭐 인터뷰할 때 미리 작성도 해가고, 뭐 그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만나고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도 듣고 또 더불어 뭐 다른 사람들 강의도 듣고 뭐 요즘에 서울에는 1인 기업 브랜드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워낙 제주도는 없어서 문제지만 이게 계속해서 자기 개발도 되는 것 같고 좀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 네, 어쨌든 나를 표현하는 게 블로그랑 인스타, 유튜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브랜드를 쌓았는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것도 물론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아이패드로 그림도 그리고 싶고 그것도 이제 뭐 제가 색연필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웹상에서 이걸 전달했을 때 느낌이 너무나도 확 화질이라던가 떨어지니까 아이패드도 지금 도전할 계획이고요. 네. 블로그도 이제 꾸준히 쓰고 해야겠죠? 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긴 한 100번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냥 저에게. 워낙 저도 이제, 그런 거 있죠. 쟤를 본 사람들은 밝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좀 너무 밝은 애들은 애정결핍인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애정결핍,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이제, 애정결핍인 사람들이 많죠. 저도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릴 때 무대에 서는 걸 좋아했고 스포트라이트 받기 위해서 좋아했고 뭔가 사람들끼리 있을 때 어색하면 그냥 먼저 나서서 망가져야만이 좀 후련해지는 애들 있잖아요. 약간 제가 극과라서 이제 그게 내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터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정말 차 운전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돈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진짜 효과가 있었어요. 진짜로. 네.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돈이 막 생겼어요. 제 수중에 돈이 어쨌든 제 장고에 돈이 생긴 거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하지 못했던 일, 갈팡질팡 했었던 일들을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아침이라 제가 목이 많이 다운됐네요. 네. 이상 드로잉 요정의 드로잉 요정 성커벨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해빙이에요, 여러분. 내일에는 제가 좀 업된 목소리 톤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소라야, 사랑해, 소라야, 축복해, 소라야, 너는 너에게 너무 많은 걸 가졌어. 토닥토닥. 오늘도 너에게 하루는 아주 빛날 하루일 거야. 너는 지금 아들, 딸도 다 가졌고, 남편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가 지금 새로 시작하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그 용기만으로는 넌 이미 다 가졌어. 대단해. 우와.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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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축하해, 축하해. 바이바이.